답답하게 숨 막히게 사셨대, 엄마 인생이.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누구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 이쪽 비위 맞추랴, 저쪽 비위 맞추랴.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대. 그리고 내 가슴에 묻어둔, 이렇게 내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챙김을 좀 뭔가 이렇게 100% 확실히 챙기지도 못하고, 뒤에서 좀 챙기듯이 하면서, 애들한테, 애들이야, 애들? 글쎄요, 응, 미안한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딱한 면도 있고, 내가 너무 미안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군가가 죽어서 엄마한테 가슴에 묻힌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대외적으로, 겉으로 챙김을 주지를 못하면서 뒤에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잘 되길 바라고 막 이러신 분들이 지금 있으신가 봐. 근데 엄마가 지금 처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신 식구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식구들이 느껴지면 엄마한테 이들 말고도 또 다른 이들이 또 느껴져요. 이 말은 즉, 엄마가 가슴에 묻어둔 자식이 있다 그래. 응,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 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 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나 싶기도 한 생각이 있으셔. 내가 괜한 짓을 한건 아닌가. 응? 내가 그냥, 걔네들이랑 챙기면서 살 걸, 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엄마 마음에 한켠의 그런 아쉬움도 있고, 너무 힘들어, 엄마 심리가 지금. 후회도 한 적이 있죠. 그쵸?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이 대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내막 성격이 되지를 못해.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 다시 또 다른 내 무언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알았어. 근데 숨이 더 막혀, 오히려. 고집이 세요. 너무 쎄. 대주님이 한 때로는 막 챙겨주고 든든한 면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오히려 내가 이 사람 눈치를 보며 이 사람한테 행동거지를 좀 뭔가 이렇게 뒤에서 엄마 무슨 아저씨가 CCTV 확인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을 본다고. 그러니까 뭔가 간섭이 좀 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아저씨가? 그렇게 간섭은 심하지 않은데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아저씨를 만나면서 내 의견을 다 펼치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펼치지도 못해. 눈치는 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시당하듯이,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직접적인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너 어디가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눈치를 보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사신다 그러셔. 그리고 지금 엄마한테 보기에는 문서 같은 것도 하나 보이시거든. 정리해야 될 문서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동 변동을 해야 되는 문서가 있다든가. 예,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게 아, 이사. 근데 지금 털을 아예 다 보신 거야? 됐어요. 예. 예, 이제 문서 아예 이제 계약도 하고 이사는 이제 가고 날짜도 있습니다. 확정이 되셨고, 지금 그 4인 식구가 여기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야? 예. 근데 왜 엄마 마음이 편치를 않아? 글쎄 말 그걸 모르겠네요. 내가 이동수가 있고, 뭔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고, 뭐가 새롭게 시작을 하겠거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서 이동 변동수를 잡아놓고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셨다 그래 지금.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여의치 못하고 다 그냥 이제 조금 무리하게 가시는 거야? 아니요 다 이제 털어놓고 가시는 거야? 작게 작게. 그러니까 엄마가 심적으로 부담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셨던 일이 조금 되지를 못하다 보니 예. 엄마네가 지금 이것저것 정리할 거 정리를 하시고 좀 작게를 가는 형국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준님이 마음이 편치를 못한 것도 사실이나 대준님도 낯짝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워. 내 식구들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치고 떵떵거렸던 대준님이 요새 들어 조금 풀이 죽어 보이고 조금 기가 죽은 것처럼 보여서 엄마가 또 그게 신경이 쓰이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네. 그리고 아저씨가 애초부터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되진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힘들다는 소리는? 예. 엄마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 이렇게 든든하고, 딱 뭐가 갖춰져 있는 사람에서 엄마가 더 믿음직스러웠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한 번 더 맡겨보리라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아저씨가 꺾이기 시작을 하신 게 4, 5년 전부터 더 꺾이기 시작을 하셨다고 지금 그러셔. 근데 그게 사람을 좀 잘못 만나서, 좀 사람 때문에, 뭔가 아저씨가 조금 뭐 된통 당하게 끓은 보여. 예. 좀 그렇게 엎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났고, 아저씨가 원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주장이 강하신 분이야. 근데 하필 왜 그때? 기가 얇게. 왜 생전 얇어져갖고 그 손 안 대도 될 일을 중간에 껴서 손을 대면서 아저씨가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셨다고 지금 그러시고, 인동법이 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엄마네 집안의 조상문이 왜 열려 보여? 기억나시는 거 있으셔? 아저씨가 그 시기쯤 4, 5년쯤 6년 길면 6년에서 그쯤에서 엄마네 집안의 조상문이 열린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셨을 때 기점으로 엄마네 집안에 상문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시어머니가 산소를 건드렸거나. 지금 3년. 3년 되시죠. 3년. 그 전에는 그러면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건드리신 거 없으셔? 산소라든가 이런 거 전혀. 전혀 없으셔. 왜냐면 내가 그때부터 조상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나는 공수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아저씨가 인동법도 났지만 조상의 문이 열리면서 그 기운으로도 아저씨가 정신이 흐려지고, 내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었을 때 받지를 못했다 그러셔. 그러면서 아저씨가 사업이 점차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셨다 그러시고, 사업도 뭔가 이렇게 이쪽 저쪽 뭔가 이렇게 아저씨가 손잡고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쪽 거기가 하나 둘씩 탈이 나기 시작하면서 문이 닫혔다 그래. 사람이 원래 외국을 좀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군데가 보이는데, 외국도 다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또 기술적인 일을 건설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이 잘 안 되고 하느냐고 조금 무리를 하고 사람도 또 잘못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엄마네 어쨌든 상문이 열, 그러니까 조상문이 열리고 상이 났잖아. 그러고 나서 엄마 이 아저씨가 더 힘드셨다 그래. 근데 왜 그 어머님자라고 하시는 분이 왜 외롭게 사셨어? 이렇게 사셨죠. 시아버지가 한이 거의, 많아. 거의 이제 팔도강산 유람하고 다니시던 분이어서. 왜냐면 혼자서 많이 애들 그러니까 내 자손을 내 자손을 빗대서 보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외로워. 나를 너네들이 외롭게 했네. 그래서 그거에 그 감정에 자꾸 와서 이렇게 기대다 보니 아저씨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4, 5년 전쯤부터 조상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로 조상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 시어머니자가 도라를 가셨고, 그 이후로 내 조상이, 시어머니가 조상이 됐잖아? 그러면은 내 아저씨, 그러니까 내 남편을 좀 아들을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어머니의 그 살아생전의 외로운 마음, 너네들이 나를 좀 들여다보지 그랬냐? 그렇게 나를 외롭게 했냐? 이런 원망밖에 안 들려, 지금. 그러면서 내 아들이 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으로 보면 내 아들이 미워 보이고 얄미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아드님이 좀, 그러니까 시어머니 기점으로 아드님이 조상님 전에도 그랬지만 식구들한테 큰 애정이 그렇게 있진 않으신가 봐. 어머님한테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요양원에 있었고, 어머님이 또 호상이셨어요. 98세에 가셨죠. 그렇죠. 아니, 연세는 있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외로워서 가셨던 분이라고 친구. 이 얘기가 왜냐하면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죠. 이 사람도 먹고 사느냐고 하고 외롭게 가셨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머님도 연세가 있고 혼자 계시니까 왔다 갔다 나름은 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부족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많이 한스럽다 지금 그러시고.
아, 그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년이 이제 지나셨잖아. 3년째 되셨잖아. 그렇다 보니까 여기 대주님이 작년부터 오히려 조금 기운이 안 좋았던 기운이 조금 점차 좋아지기 시작을 하시면서 올해부터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형국이 맞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하지만 하나둘씩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내년 기점으로 보시면 다시 조금은 또 자리를 잡는 형국이래요. 대주님이 지금 뭔가 생각이 되게 많으셔. 내가 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내 어린 자손들이 내 어린 자손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잖아.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나가서 당장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젊지만 대주님이랑 어머님은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대주님이 그래서 더 부담이 쓰러우신 거야. 내가 이 연세에 사업이 이만큼 좀 안 좋게 됐고 정리가 됐으면 그래도 내 자식들이 좀 나이가 있고 성인이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왜? 나도 너무 힘들었대. 나 이렇게 이 양 누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다시 내가 또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만 해. 아이들 맞아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더 일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실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거를 보는 그게 너무 안쓰럽다고 대주님이. 너무 안쓰럽대. 근데 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는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내 것을 하셔야 되는 사주야. 제가 우울증이 생기고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눌러 앉으신 거지. 근데 사주상으로는 엄마가 움직이셔야 되는 사주인데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셨잖아. 근데 내년쯤 아저씨가 뭔가에 다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실 거야. 뭔가 일에 대해서. 그럴 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긴대. 사람 상대를 뭔가 하는 면에 있어서 자꾸 나는 핸드폰을 보여주거든요. 전화 같은 거? 근데 그런 면에서 아저씨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면이 생기실 건가 봐. 그러니까 엄마도 많이 힘든 거 알아. 심리적으로 힘들고 내가 한 번의 상처를 이렇게 디딛고 내 가슴에 묻힌 아이들이 이 친구들보다 좀 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해준 거 못 해준 거 막 이래저래 그거 마음도 신경이 쓰이고 이 아이들한테도 또 내가 다 양껏 다 내 마음을 표현을 하지를 못했나 봐. 또 지금 현 아이들한테 왜 이 두 아이들한테 이게 감정이 갈려. 엄마가 지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이쪽은 이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얘네들한테 다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중간 입장이 돼서 엄마가 더 우울증이 깊어졌던 거예요. 그치만 엄마도 내년부터는 이 감정을 좀 극복할 일이 분명히 있으셔. 예. 왜? 이쪽 아이들이 엄마가 걱정할 일이 없으실 거래. 엄마가 지금 되게 잘 되면 좋겠다. 내가 챙겨주지를 못했으니까 너네들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나이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 아드님이 계셔? 이쪽에? 네, 장남. 근데 결혼하셨어? 네. 근데 그 아드님이 조금 내년에 좋을 일이 있으신가 봐. 네. 그러면서 엄마가 한시름 놓을 거래. 올해 좋은 일이 이미 생겼죠. 생겼어? 네. 근데 내년엔 더 좋아. 왜? 네. 더 안정적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부담감, 엄마가 미안한 감을 한시름 덜면서 내년에 엄마가 이제 50세 넘어가는 기점으로 보시면 엄마도 내 마음이 좀 위안이 될 일이 분명히 생기신데 다시 아저씨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뭔 말인지 아시죠? 금전으로 조금 피나요? 그러니까 금전으로 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실 거야.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리 단계고 어설퍼 뭔가가. 근데 내년에 1, 2월쯤 음력으로 1, 2월쯤 되시면 분명히 아저씨가 어떤 기회를 두세 가지를 보면서 잡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네. 뭔가 시도를 하실 거래. 그러니까 엄마도 이쪽도 편해지시고 아저씨도 뭔가 다시 시작을 하시는구나 라고 보이면서 내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도 조금 위안이 되시면서 내가 생각이 트이실 거라고.
이제 내가 집안에만 이렇게 있으면서 우울해 있고 답답해 있지 않고 일을 뚜렷하게 잡지 않더라도 엄마가 밖에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실 거야. 제가 장사 같은 거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장사라면 장사도 되겠지만 뭔가 밖에서 엄마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실 일이 분명히 생기실 거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지금 이 두 아이들 두 분 다 지금 아드님이라고 지금 나한테 아까 그러셨잖아? 근데 아이들이 조금 고집이 세긴 세. 근데 마음은 여려. 그리고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말은 안 나오지만 엄마가 더 걱정하고 막 그럴 일은 없으실 거야 당분간은. 왜? 내 어머님 3년 탈상 지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아이들도 마음이 편해져. 그동안에는 외롭고 막 그리운 마음에 어머님이 많이 왕래했던 것도 사실이야. 집안 식구들한테. 근데 그 기운이 조금 벗어날 일이 있으나 아저씨가 어머님을 제사밥을 차려드려? 아니요. 장남이 아니라서 형님이 있어. 형님이? 네. 그러면은 차릴 땐 잘 들여다보셔? 예, 갔다 오고 해요. 저도 갔다 왔고.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어머님이 그리웠던 자손들 너무 보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리든 아니면 어머님이 계신 곳이 있든 자주 들여다보고 인사할 때 그런 형식상의 뭔가를 하실 때 자손들 꼭 다 모여서 같이 있어주길 바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자손들도 다시 편해질 일이 분명히 있으시대. 다행이네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많이 침체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뭐 어리니까 아이들 보면서 살림하고 그랬지만 답답하죠. 그쵸. 답답했지. 왜 안 답답했겠어. 네, 답답했어요. 나가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생각대로. 그러니까 뭐지? 몸은 나가고 싶어. 예. 막 머릿속으로도 나도 나가야 되는 거 알아. 여기서 안 됐던 거야. 예. 가슴에서. 움직이지가 않고 이상하게 사람들도 잘 막 피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굴속으로 파고 맞아요. 들어가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올해부터는 조금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서 좀 괜찮아지시고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에 특히. 작년, 재작년이 아저씨랑 엄마랑 둘 다 최악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셨을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용기 내서. 엄마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안 식구 몇 명한테 왠지 모르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한 사람만 지목이 되는 게 아니라 식구들마다 엄마가 내가 이래서 이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저런가? 막 이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안 왔는데 내 심리적으로 막 그러면서 나 혼자 너무 괴로워했다고. 그래서 엄마를 엄마 스스로 저 구석탱이에 몰아 세웠었어. 근데 이제는 주변 환경들이 조금 편안해지는 걸 보이면서 그걸 보면서 엄마가 아 아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나도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게 내년에 분명히 있으실 거야.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나오셨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제는 죄책감에 살지 마셔요. 엄마 죄 지은 거 없고 그냥 못해준 거 많아서 내가 다 품어주질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엄마 스스로 가둬놓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해.